롱쉐 생크림 케이크.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맛이 궁금해요. 대충 예상 가는 맛이지만 사이즈도 업됐다고. 크림빵이 완벽 밸런스. 뜨거우면 녹은 25도 이하의 보관을 권장하다고 써있는데요. 겨울이라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출출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랑 차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 남자친구한테도 나눠줘야 돼. 오늘 붕어빵 6개 정도 사서 가족들한테 나눠먹었거든요. 오빠들이랑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상자 크기 봐. 가격 솔직히 상륙이다 미쳤다. 그쵸?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밖에 안 들은 귀한 몸이시네요. 귀한 과자이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. 일단 생긴 건 여러분도 흔히 아시는 몽쉘이에요.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아. 정말. 초코파이 같은 맛. 근데 여기 있는 소스가 미쳤어. 이거 하이트 케이크?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맛이야. 너무 부드러워. 어릴 때 먹은 맛이랑 비슷해. 다만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? 내가 나이를 먹은 건가? 어릴 때 먹었을 때 큰 것 같았는데. 가격 때문에 좀 줄인 것 같기도 하고. 난 버전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라서 난 아날은 이렇게 고급진 걸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나온 지 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새 버전 같은 느낌이라 크기가 작고 비싸서 이렇게 파나봐. 모르겠어. 아니 비싼데 맛있어. 좀 부드러운 초코빵. 초콜릿 느낌이 강하고 느낌은 맛이 강하고 안에 크림도 진짜 부드럽고 빵맛도 진짜 빵맛 실감나. 그냥 엄청 맛있어. 이 소스 맛도 미쳤어. 난 추천해요. 진짜 맛있다. 비싸서 그렇지. 맛있어.